예향남도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작가 교류 프로그램부터 지역 사진 전시회와 특색 갤러리 등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문화예술이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입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 생활하며 작업하는 공간으로 현재 지역 작가 2명과 일본인 작가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독일 등 유럽 작가와의 교류도 예정되는 등 지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이제 나아가 뭐 유럽까지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맺어서 서울 수서역에 특별한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과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계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진 속에 푹 빠져듭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보니까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명소 1번지 서울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G&J 갤러리. 지난해 개관 이후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서울 무대에서 전시 기획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지역 미술인들은 중앙 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향남도, 광주와 전남의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중앙 무대와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